담배 꺼. 누구? 여긴 담배집이야, 조미료냐? 빨리 꺼. 신부네. 뭐 신부면 뭐 남의 공장 들어가고 행태 부려도 돼? 빨리 꺼. 가. 가라고 이 새끼야! 꺼! 담배 그냥. 왜 말 봐야지? 나는 어? 빨리 다 가, 줘. 말고. 피자는 내 공장이야. 뭐야? 이거! 너는 대식이야! 야, 이 새끼야! 어! 야! 쪼코? 강아지? 아이고, 왜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댕기는겨? 나라 이름 백성마냥. 오늘은 라파엘 안 할 거지? 에이. 이거? 그때는 퍼포먼스였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공격하면 반칙 아뇨? 너 단발머리 좀 어떻게 안 되겠니?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. 나도 힙합걸 꼴보기 싫어 죽겠어. 왜 자꾸 나대는겨 재수없게. 차라리 씨X야! 자. 자, 어? 절차대로 합시다. 연행 될 사람은 연행 되고, 남을 사람은 남고. 구형은 빠져. 걸리적거리지 말고. 어디 하나 고장나기 전에. 알았다. 뒷일 책임 못 진다. 자, 보자. 오늘은 지옥행 셔틀버스를 보자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콤비 두 대면 충분하겠네. 뭐래 이제? 콤비? 그래요. 콤비 출발! 야씨! 야씨!
골 좀 아플게 힙합게. 이렇게 질적 없어? 이렇게 무작정 다 잡으면 어떡해? 아, 예, 그게요. 현행범 정황이 명확해서 싹 다 연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백설! 쓸데없이 그 영장 신청하지 말고 일단 그 훈방한 뒤에. 누구 마음대로 훈방입니까? 누구 마음이긴 내 마음이긴 내가 여기 서장이야. 아, 잠깐만 잠깐만.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. 아,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네. 잠깐만. 아, 자, 위에서. 아, 아내님께서 닥치래요. 아빠?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닥치래? 아니,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그러셨다고. 난 그냥 전달만. 감히 이 사람이 날 놀리는 거야? 너 뭐? 편지인 줄 알았어? 너네 둘이 사귀어? 그래서 진심 받은 것 같아서 설레어서 웃었어? 그럼 내 진심도 한번 받아봐. 야, 진짜! 언니! 집어도 꼭 쉐를 집고 그래. 여기 플라스틱도 많은데. 아니, 근데 원래 때려도 쇠로 때려야 되는데. 응? 아, 절반. 절반. 아, 뭐라는 거야 또. 아, 왜 유도 보면 있잖아요. 유효 절반 한 판. 신부님 이번에 절반은 따신 겁니다. 뭐 한 번에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. 맞죠?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판승 하는 날도 있겠죠.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가 아니라 김혜희. 얼차없다 진짜. 네. 어디 가요? 어디? 왜 저렇게 빨리 가? 일로 와봐.
너 이거 안 보여?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? 응? 느린 거 맞구만. 끝냅시다, 신부님. 가서 이영준 신부님한테 안부 전해주시고. 뭡니까? 아, 예. 여기 창고 안에 야생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. 예? 저희가 수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. 그치? 예? 아,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아이고, 아파서 뒤지겄네. 가자. 당신 어디 가는 겁니까? 거기서요!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 두 대 더 오라고 해, 빨리. 서영세구에 멧돼지 신고해서 나구에 지금 전복 중 나 퍼먹여. 착한 일 창고 대방출 날이야? 네. 사장님이 망했다 폐업 기념 창고 대방출 날입니다. 아, 왜 그래 말봐. 그러니까 내가 쪼다처럼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다치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래서. 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? 뭐가요? 아니 오늘처럼 착한 일 참고 대방출하면서 살 거야? 아니면 홍철범 옆에서 쪼다처럼 살 거야? 황 사장 얘기는 하지 마시죠. 아이고, 아이고 구대은 형사님. 속죄는 십자가 앞에서 원하는 게 아니야. 잘못 온 길을 되돌아가서 처음 시작한 지점에 다시 서는 것도 속죄야.